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더운 여름 모임이 있던 어느 날 목이 마른 마르코. 그런 마르코에게 생수가 조금 들어있는 병을 줬습니다. 이리저리 장난치다가 부리로 구멍을 뚫어 갑자기 물을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주니까 계속 마르코가 병을 물고 물을 원샷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들어있다. 이거 어떻게 뺏어 먹을 건지. 그럼 마르코의 재능을 놀이로 바꿔봤어요. 짜잔. 떨어뜨리지 말고 잣을 뺏어 먹어야지. 자신 없어. 어떡해? 자신 없는데? 뭐야? 잣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응? 자, 다시.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짜잔! 다시 재도전을 해봅니다. 어떻게 뺏어 먹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젠 될 때까지 해보기로 합니다. 마르코, 우리 될 때까지 해보자. 짠. 자, 이번에는 다른 병이야. 여기 있는 거 뺏어 먹어봐, 마르코가. 자. 우여곡절 끝에 마르코가 드디어 하나를 먹었습니다. 오, 하나 먹었다. 세 번 만에 성공했어? 한 개는 또 떨어졌잖아. 오, 우리 마르코 잘하는데. 어디도? 어디도 한번 해볼까? 자. 아티 어떻게 먹을 거야? 아티나. 아티 어떻게 먹고 싶어? 아티. 마르코, 엄마 또 넣어줄게. 먹을래? 들어와봐. 아니, 집어 던지지 말. 에이, 실패. 아까 한 개 성공했다, 그치? 마르코, 한 개 성공했어. 자, 엄마 또 넣어줄게. 먹어봐. 와봐. 역시 잣을 보고 반응하는 거야. 봐, 엄마 넣어줄게. 넣어서 먹어야지. 아티 그냥 먹을 거야? 아, 좋다. 조용. 오, 우리 마르코 한 개 성공했네. 한 개. 응? 마르코. 뭐야? 알맹이가 있었어? 떨어뜨린 병에 잣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해야지 성공하지. 라틴이도 하고 싶은가 봐요. 했어? 먹었어? 상황에 맞게 리액션을 해주는 루피예요. 야, 그게 뭐야?
디네, 마르코는 자 두 개 까서 먹었어. 마르코한테는 한없이 착한 라틴이라서 마르코가 심하게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는 편이에요. 누구나 잘하는 건 한두 가지씩 있어요. 말을 잘하는 아이, 장난감을 잘 가지고 노는 아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놀이로 해주시면 아마 30분, 1시간도 거뜬히 놀 수 있을 거예요. 고 자자 이제. 최근 후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이들을 재워야 할 시간이 되면 너무 아쉬워요. 다 먹었어? 옳지. 마르코는 아까 두 개 먹었으니까 오늘 고기 달라. 아야!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됐고 마르코가 눌러서 꺼. 말고 잘 때는 기분 좋게 바이바이.